할렐루야. 이번에 부정을 맞이해서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한 선지생도의 과부를 도와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도움을 요청하는 선지생도의 과부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조금은 생뚱맞은 지시를 합니다.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, 즉 가능한 한 많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. 게다가 엘리사는 계속 명령하기를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. 지금 기름은 한 사람에게 부을 정도의 적은 양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 기름을 빌려온 그 많은 그릇에 부으란 것입니다. 이해가 됩니까? 아마도 기름은 한 그릇을 채우기도 전에 떨어질 것입니다. 그러나 그녀는 선지자에게 그릇은 왜요? 라고 질문하지 않았고 또 이 적은 양의 기름으로 어떻게 수많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?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. 곧바로 아들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했고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. 성경 원문에는 즉각적인 행동을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 행위였습니다.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 여인은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그런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, 끊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을 낳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이 과부와 그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순종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됩니다.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, 기억하십시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. 그러고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네 번째,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과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빌려온 그릇의 숫자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릇의 숫자가 몇 개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한 모든 그릇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지요.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는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의 분량대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.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.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큰 만큼, 작으면 작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.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. 아들아,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. 딸아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 여자여,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.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에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